네, 최고 한대 낙타 요리. 낙타 요리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대접받았다는 두 번이나 대접받았다는 네. 낙타 요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낙타 요리를 내놓는 것은 최고의 환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낙타고기입니다. 예, 저희가 생소해서 그런지 고기만 봐도 일반 뭐 돼지고기나 쇠고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고기만 보면 별로 예. 안 먹고 싶은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 중국 여행 갈 때요. 중국에도 저 서쪽으로 가면은 사막 있지 않습니까? 네. 낙타 요리가 A품으로 나와요. 아. 낙타 발바닥 요리도 있어요. 발바닥 요리요? 낙타 발바닥 요리. 그건 곰 발바닥이 아니고요. 낙타. 예. 저는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못 가봤는데 예. 여행 상품 보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는 우리한테 다르게 우리는 소를 재산으로 보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낙타를 사실 낙타가 전 재산이에요. 이동 수단도 되고 그것도 젖도 짜고 뭐 고기도 먹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파쳐서 귀한 사람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낙타고기 때문에 저 사실 우리한테는 생소합니다만은 예?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저 고기는 고급이 소고기 맛이 나는 고급 요리입니다. 아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드셔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주십시오. 지금. 네. 그러니까 MB도 2009년도 그 아랍에미리트 예. 방문했는데 낙타고기를 대접을 못 받아 서운해가지고 첫 번째 방문 때는 네. 2011년도 왜 낙타고기 안 주냐 하니까 뭐 이렇게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였는데 예. 어쨌든 뭐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최고의 그 요리다. 예, 네. 정성껏 손님을 네. 대접하는 요리다. 뭐 이런 얘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맛봤을 그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맛이 어떻다고 합니까? 낙타 요리는 고기는 소스 맛이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뭐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번 드셨다는 것 같은데. 네, 두 번 드셨죠. 한 번은 그 낙타를 잡아가지고 즉석에서 통구이를 했다는데. 어린 거 한 3개월 좀 3개월 되는 걸 통구이를 해가지고. 첫 번째 요리는 즉석 구이 요리였고 네, 두 번째 요리는 뭐 찜이라는 네. 것 같거든요. 네? 삶은 요리. 삶은 요리. 찜이. 저는 궁금한 게 그 큰 낙타를 어떻게 통구이 바베큐를 합니까? 3개월짜리가 어린 낙타. 작습니다. 2011년에. 그지나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돼지 바베큐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먹어보시네. 저게 이제 정상 외교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참 글쎄 안 먹으면 사람 입장에서 낙타 이렇게 선뜻 딱 통구이 하는 거 먹긴 쉽지 않을 텐데 아유 좀 대통령 고생하셨네요 이번에 가지고 네, 최고의 환대라고 하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약간의 뭐 개고기 같은 맛도 조금 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기력 향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기름기가 있다는 얘기도 예. 들리고 그래서 예. 김치가 먹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 들리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낙타를 있고요. 그 안에다 양을 또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낙타 껍데기 안에 양을 넣는 이게 아마 낙타 요리의 가장 뭐 핵심 오리지널.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여러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네. 외국인들이 많고 이제 문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고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고기, 네. 양고기도 있고요. 말고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일단 양고기 수입액을 보면 네, 양고기 지난 2013년에 2,440달러에서 2014년 1년 만에 뭐 3,900달러까지 늘었네요.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좀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반 뭐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게 좀 특징이잖아요.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예. 입맛에 안 맞는데 뭐 예. 특정 지역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서울 건대구역에는 거의 완전히 저 양고기 하나의 타운처럼 돼 있어서 양고기는 지금 거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중국 분들 많이 드시고 조선족 분들 많이 들어와시고 중국 역사 많기 때문에 그쪽 이제 연변 그쪽 양꼬치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고기 지금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 절반 정도 육박할 정도 양고기 가격이 많이 늘었죠. 지난주에 많이 태원에 가서 양꼬치를 먹어본 적 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예? 별로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 입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분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아마 예.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장현 씨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맛있지. 저도의 반찬은 저도 뭐 외국을 다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 딱 입맛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저게 제일 맛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는데. 네네. 제주도에서는 또 말고기 음식점도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양한 새로운 고기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타 고기가 맛이 어떨지 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박 대통령한테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